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버남입니다. 네, 이제 생두를 가공할 때 조금 애지간히 비싼 생두들은 무산소 발효가 필수가 돼버렸어요. 파나마 게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무산소 발효라고 써있진 않지만 이미 무산소 발효를 조금이라도 가미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무산소 발효가 대중화가 됐는데 무산소 발효하면 어떤 맛과 향이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된장, 간장, 춘장 이런 장 느낌하고 긍정적으로 볼 때는 요거트.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발효치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정말 놀라운 게, 무산소를 했기 때문에 발효치가 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일단,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발효. 발효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발효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좋다면, 발효라고 하고요. 악취와 함께 독소가 발생이 되면 부패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는 부패나 발효나 똑같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이런 발효. 애시당초 무산소 발효가 없었을 때도 이미 커피 가공할 때 하고 있었어요. 발효 과정을 통해야지만 그 당이 분해되고 흡수되는 거를 반복을 하면서 생두에 그 향이 스며들게 되고요. 커피체리의 아주 작은 양이라서 상품성이 없는 과육. 그 과육이 파치먼트에 진짜 굉장히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 과육을 조금 보다 쉽게 분리하기 위해서 발효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담근 다음에 물속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하는 거고요.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말리면서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하는 거고요. 이런 중요한 발효 과정을 어쩔 수 없이 주변 환경 여건이 안 맞아서 적게 하는 가공법이 있는데, 갈링바사, 웨툴 가공법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가공법이에요. 뜻을 잠깐 알아보면, 갈링은 빠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사는 젖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합치면, 젖은 상태에서 빻았다. 젖은 상태에서 빻아서 강제로 뜯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충분한 발효가 되기 전에 강제적으로 과육을 빻아서 뜯으니까 찢어진 생두도 많고요. 생두 색깔도 독특하죠. 자, 이렇게 생두를 가공할 때 이미 발효를 하고 있었는데 무산소 발효 과정은 왜 생겨났을까요? 우리도 생두를 로스팅할 때나 원두로 커피를 추출할 때 변수통제에 환장하고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농부들도 똑같아요. 생두를 가공할 때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산소를 차단시키는 거죠. 산소를 차단시키게 되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부패를 방지하다 보니까 더 깔끔하고 맛 좋고 향 좋은 커피를 일관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산화탄소의 압이 높아지니까 생두의 향이 더 많이 스며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에서 나오는 발효치는 무산소 발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너무 발효를 과하게 해서 생기는 그런 향인 거예요. 오히려 무산소 발효는 부정적인 향을 빼버리고 인테스 강하게 변수 통제하기 위해서 생긴 그런 가공법인 거죠. 자, 다시 생각해 보자면 무산소 발효를 함으로써 오히려 농부들은 일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거기에 부정적인 향미가 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발효치가 무작정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조금 발효를 과하게 하면 발효치가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테스가 또 굉장히 강렬해지잖아요. 저는 또그 부분은 좋아요. 다만 너무 과해서 그 발효치가 심하게 나는 경우는 저도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도 이렇게 발효를 좀 과하게 하면 인테스가 강해지는 게 사실이고요. 자, 이렇게 발효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네, 발효치에 관한 오해가 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무산소 발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발효에 초점을 두고 발효에 집중이 돼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사실 무산소 발효에서 중요하고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무산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산소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